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서울 신림동에서 어젯밤 또다시 칼부림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다행히 잘못된 신고였던 걸로 확인되면서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. 사건 사고 소식은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야심한 시각, 줄지어 서 있는 경찰들 옆으로 불안감에 휩싸인 시민들이 대로변에 나와 모였습니다. 어젯밤 11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사람들이 막 칼부림 났다고 행인들이 막 도망쳐 오더라고요, 반대쪽에서. 그것 때문에 더 쪼개가지고 바로 그냥 도망쳤거든요, 뒤돌아서. 소방과 긴급 출동한 경찰은 주변 골목 등 일대를 수색하고 CCTV 영상까지 확인했지만 용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경찰은 다친 사람이나 다른 흔적은 찾지 못했다며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2시 20분쯤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건물 유리창 밖으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한 주민이 소방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계단을 내려갑니다.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7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주부를 진화했습니다. 어제 오후 7시 20분쯤 경북 영천 망정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4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신고 접수 30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SBS 이태권입니다.